지난주에 우리는 그 교회 창립 47주년, 광복 74주년을 기념했습니다만 우리 이민사회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134주년을 기념하는 이 사건이 무엇일까요? 맞추시는 분들께는 오늘 제가 점심을 거나하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추측하시기 어려우시리라 생각되는데요, 134년 전 미주 한인 이민 공동체가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885년 유학생, 외교관, 상인, 그리고 서재필 등 정치인 50여 명이 조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이주하여 정착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은 그 기록이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그보다 좀 더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는 2차 이주 사건은 1903년 1월 13일에 있었던 102명의 조선인들이 하와이로 이주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미국 상선 갤리코를 타고 인천 제물포항을 떠나서 하와이주의 오하우섬에 그해 1월 13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이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 그 조선인 노동자들의 모습인데요. 사탕수수밭 농장주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일본인 노동자를 대신해서 좀 더 저렴한 값싼 노동력을 찾다가 조선인들을 주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그 하와이로의 조선인 이주는 1905년까지 7,226명에 이르는 이주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그 고종 황제의 탄신일을 축하하기 위해 그 노동자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는 것이고요. 이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미국 그 한국인의 이민사는 116주년이 되겠습니다. 이 하와이에 이주한 조선인 노동자들의 초기 이주 정착사를 보면 참 그 웃지 못할 애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노동자들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이주를 처음 할 때는 다 젊은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많은 그 총각들이 왔는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다 보니 이들이 결혼을 해야 하는데 결혼할 조선인 처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호라비로 중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니 그만 이 신세를 비관한 노동자들이 농장에 일하러 나오지도 않고 술과 노름으로 참 세월을 보내는 것을 보고는 농장주들이 고민이 되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것이 그 일본인 노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조선인 처녀들을 데려오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사진 결혼이라는 그 풍습이 시작되었는데요. 바다 건너 있다는 그 청년의 사진 한 장만 달랑 보고 조선인 처녀들이 그 태평양 바다를 배 타고 건너와서 하와이에 정착해 결혼하게 된 것이죠. 이 처녀 하나를 데려오는데 당시 돈으로 200불이 들었다고 합니다. 노동자들 한 달 월급이 13불일 때니까 200불이라는 거금을 구할 수가 없어서 농장주들이 먼저 빌려주고 이제 처녀가 오면 그 후에 차차 갚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요. 당시에 사진을 보고 이 하와이에 도착한 처녀들이 자신들을 맞으러 온 그 남편을 막상 보고는 이 사진이 다 10년, 20년, 심지어는 30년 전에 찍은 사진이니 분명히 자기는 총각을 보고 왔는데 중년의 아저씨가 심지어 어떤 경우는 할아버지가 와서 자기를 데려가려고 하니 배에서 안 내리겠다고 막 울고 불고 해서 막 달래고 얼르고 돌아가려면 왕복 400불을 갚아야 보내줄 수 있다고 막 얼르고 해가지고는 그래서 울며 가정을 이루어서 살았다 하는 참 안타까운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애환을 품고 시작된 이민 역사가 벌써 100여 년을 훌쩍 넘어섰지요. 지금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이민자는 270여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인근에는 약 44만 명 정도가 거주해서 LA 인근을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한인 거주지로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되겠죠. 거주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민자들의 그 애환을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한다면 여기서 책 한 권 못 쓰실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80-90년대는 미국에 이민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다고 합니다. 아이고 부자 나라에 이민 가서 좋겠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그렇게 여겼던 이민자가 2000년을 넘어서면서 한국의 경제가 크게 성장하자 이제 미국 이민자가 오면 미국 거지가 왔다고, 왜 남의 나라 가서 그렇게 고생하며 사냐고 오히려 측은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곤 하죠. 이번 여름에도 한국 갔다 오신 교우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참 잘 입고 잘 먹고 누리며 사는지 내가 제일 시골 촌놈 같더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간. 예, 그만큼 참 한국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미주뿐 아니라 그 중미, 남미 또 일본처럼 이민자 커뮤니티가 형성된 곳마다 이제는 이민자보다 역이민이 더 늘어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자꾸만 줄어가는 이제 고민을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으로 이민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가 벌써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이라는 땅에 정착해 산 이주자였지요.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도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로마 제국 전역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어서 그들의 고국을 떠나 산 시기가 정착해 산 시기보다 훨씬 많을 정도로 그들의 역사는 대부분 이민의 역사 혹은 이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요셉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팔려나가 애굽에서 어쩔 수 없이 이주하여 살게 된 참 이주자요 이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17살 때 애굽으로 왔으니 우리로 치자면 1.5세쯤 될까요? 그의 형제들이자 야곱의 패밀리는 다 장성해서 온 것이니 1세가 되겠지요. 우리 1세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는 미국에 정착하느라 참 고생고생 온갖 고생을 다 하지만 1.5세 2세들은 뭐 편하게 교육받고 뭐 언어나 문화에 대한 갭도 그만큼 적고 훨씬 적응을 쉽게 편하게 한다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1세하고 모양만 좀 다를 뿐 그들의 말 못할 고민은 1세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이야기만 봐도 그렇죠. 그의 모습이 형제들이 볼 때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참 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청춘을 다 감옥에서 죄수로 또 노예로 보내버리며 참 고생했던 걸 생각해보면 참 요셉의 고생 이야기가 남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우리 이야기 같고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런 요셉의 삶에서 우리는 이민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란 어떤 것인가 하는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뿌리를 잊지 않는 이민자였다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참 자수성가한 인물입니다만 그가 얼마나 뿌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뿌리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가 가족을 돌보는 모습을 먼저 보십시오. 46장 3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하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코치를 해줍니다.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예, 이민국 인터뷰를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바로한테 가가지고 이민국 인터뷰를 잘해야 바로가 여기 살게도 해주고 좋은 데로 예, 자리를 줄 건데 예,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이렇게 답하고 이런 질문을 할 때 절대로 이렇게 답하면 안 된다고 요셉이 코치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도 시민권이나 영주권 인터뷰를 할 때가 있으면 뭐 그렇게 아니더라도 한국에 올 때 예전에는
그 비자 인터뷰를 그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가서 다 하지 않았던가요? 그때 이민국 직원들이 묻는 질문에 답을 잘못하면 오해를 사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곤 하죠. 그러니 먼저 인터뷰했던 선배들이나 혹은 변호사들에게 이런저런 코치를 받아서 인터뷰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요셉이 그렇게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요셉의 아주 친절한 코치를 잘 받아서 그 가족들이 모두 인터뷰를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11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성공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비자를 받아서 혹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아서 이 야곱 패밀리는 정착도 하게 되고 음식을 공급받을 방법, 잡도 찾게 되고 그리고 혹독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견뎌낼 수 있는 대비도 할수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죄송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살았지만 일생토록 그 자신이 누구인지 그 뿌리가 어디인지를 잊지 않고 산 사람입니다. 그 자신은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셈족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평생 갖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 사실을 그가 죽기 전에 한 유언을 보면 더욱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이지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의 유언을 보면 그의 마음에 진짜 들어있었던 게 뭔지가 드러나죠. 그는 죽어서라도 이 애굽 땅에 내가 일생 살아왔고 일생 봉사해온 땅이지만 이 애굽 땅에 묻힐 게 아니라는 걸 그는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내 고향 땅, 아버지의 땅, 할아버지의 땅, 가나안에 나는 묻혀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유언대로 그의 후손들이 그를 장사 지내지 않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이건 애굽식 장례 방식이죠. 애굽에서 그런데 입관만 하였습니다. 애굽에 묻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야 돌아가야 되니까. 실제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출애굽 때에 그 후손들이 애굽의 관을 유골체 놓고 들고 가나안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에 아브라함, 야곱의 삶의 흔적이 묻어 있는 그 땅,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세겜에다가 그 요셉의 유골을 묻습니다. 내년에 성지순례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 팀들이 있죠. 세겜에 방문하게 될 겁니다. 거기 가면 요셉의 무덤이라는 유적지가 있어요. 바로 거기 묻히는 것이죠. 왜? 자신은 가나안 사람이니까. 이 뿌리에 대한 애정이 일생토록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은 누가 뭐래도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아마 세계 최고의 이민자의 나라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흔히 착각하기를 이 나라에 이게 백인들의 나라인데 우리 유색 인종들이 이민자가 되어와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이 나라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빼고는 그 누구도 원주민이 없습니다. 모두가 이민자인 거예요. 누가 조금 먼저 왔냐, 나중에 왔냐, 누가 조금 더 많으냐, 적으냐, 누가 먼저 더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서 자리를 잡았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이민자라는 점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중에 왔냐, 적으냐, 누가 먼저 더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서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이민자라는 자리를 잡았냐, 한 점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중에 왔냐, 적으냐, 누가 먼저 더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이민자라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는 그 자리를 잡았냐 아니냐 나중에 왔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누가 먼저 더 이 주류 사회를 형성했을 뿐 이민자라는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에서 그런 점에서는 그 아니냐 나중에 왔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리를 잡았냐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이민자라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중에 왔냐 자리를 잡았냐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 뿐 이민자라는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 점에서는 그에서 냐 나중에 왔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리를 잡았냐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 뿐 이민자라는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에서 그런 점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중에 왔냐 저 그냥 누가 먼저 더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 뿐 이민자라는 자리를 잡았냐 한 점에서는 그에서 냐 나중에 왔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 그냥 누가 먼저 더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 뿐 이민자라는 자리를 잡았냐 해서 냐 나중에 왔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점에서는 그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 뿐 이민자라는 자리를 잡았냐 저 그냥 누가 먼저 더 해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점에서는 그 냐 나중에 왔냐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 자리를 잡았냐 뿐 이민자라는 저 그냥 누가 먼저 더 해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중에 왔냐 한 점에서는 그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 뿐 이민자라는 자리를 잡았냐 해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 그냥 누가 먼저 더 한 점에서는 그 이 주류 사회를 형성했냐 나중에 왔냐 자리를 잡았냐 뿐 이민자라는 점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 그냥 누가 먼저 더 한 점에서는 그 냐 나중에 왔냐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 뿐 이민자라는 자리를 잡았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그냥 누가 먼저 더 한 점에서는 그 냐 나중에 왔냐 자리를 잡았냐 뿐 이민자라는 점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 그냥 누가 먼저 더 한 점에서는 그 냐 나중에 왔냐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 자리를 잡았냐 뿐 이민자라는 점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점에서는 그 저 그냥 누가 먼저 더 냐 나중에 왔냐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 자리를 잡았냐 뿐 이민자라는 점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 그냥 누가 먼저 더 한 점에서는 그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냐 나중에 왔냐 자리를 잡았냐 뿐 이민자라는 점에서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 한 점에서는 그 저 그냥 누가 먼저 더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냐 나중에 왔냐 자리를 잡았냐 뿐 이민자라는 점에서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 한 점에서는 그 저 그냥 누가 먼저 더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자리를 잡았냐 아니냐 나중에 왔냐 해서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 저 그냥 누가 먼저 더 한 점에서는 그 뿐 이민자라는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자리를 잡았냐 해서 냐 나중에 왔냐 한 점에서는 그 저 그냥 누가 먼저 더 뿐 이민자라는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자리를 잡았냐 해서 냐 나중에 왔냐 한 점에서는 그 저 그냥 누가 먼저 더 뿐 이민자라는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 자리를 잡았냐 해서
왔냐 나중에 왔냐 한 점에서는 그 적으냐 누가 먼저도 뿐 이민자라는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자리를 잡았냐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서 한 점에서는 그냐 나중에 왔냐 뿐 이민자라는 적으냐 누가 먼저도 자리를 잡았냐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서 한 점에서는 그냐 나중에 왔냐 뿐 이민자라는 적으냐 누가 먼저도 자리를 잡았냐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서 한 점에서는 그 나중에 왔냐 뿐 이민자라는 적으냐 누가 먼저도 자리를 잡았냐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서 한 점에서는 그 나중에 왔냐 뿐 이민자라는 적으냐 누가 먼저도 자리를 잡았냐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서 한 점에서는 그냐 나중에 왔냐 뿐 이민자라는 적으냐 누가 먼저도 자리를 잡았냐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서 한 점에서는 그냐 나중에 왔냐 뿐 이민자라는 적으냐 누가 먼저도 자리를 잡았냐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서 나중에 왔냐 한 점에서는 그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이민자라는 자리를 잡았냐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서 한 점에서는 그 아니냐 나중에 왔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이민자라는 자리를 잡았냐 해서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 냐 나중에 왔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 점에서는 그분 이민자라는 자리를 잡았냐 해서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 점에서는 그냐 나중에 왔냐 뿐 이민자라는 자리를 잡았냐 해서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 점에서는 그냐 나중에 왔냐 뿐 이민자라는 자리를 잡았냐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서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냐 나중에 왔냐 뿐 점에서는 그뿐 이민자라는 자리를 잡았냐 에서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이 주류 사회를 형성했냐 나중에 왔냐 한 점에서는 그뿐 이민자라는 자리를 잡았냐 에서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이 주류 사회를 형성했냐 나중에 왔냐 한 점에서는 그 자리를 잡았냐 뿐 이민자라는 에서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 한 점에서는 그냐 나중에 왔냐 자리를 잡았냐 뿐 이민자라는 에서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 한 점에서는 그냐 나중에 왔냐 자리를 잡았냐 뿐 이민자라는 에서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냐 나중에 왔냐 한 점에서는 그 자리를 잡았냐 뿐 이민자라는 에서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 한 점에서는 그냐 나중에 왔냐 뿐 이민자라는 자리를 잡았냐 에서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 점에서는 그 이 주류 사회를 형성했냐 나중에 왔냐 자리를 잡았냐 뿐 이민자라는 에서 한 점에서는 그 이 주류 사회를 형성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자리를 잡았냐 뿐 이민자라는 냐 나중에 왔냐 에서 이 주류 사회를 형성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이민자라는 냐 나중에 왔냐 에서 이 주류 사회를 형성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냐 나중에 왔냐 뿐 이민자라는 에서 이 주류 사회를 형성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냐 나중에 왔냐 뿐 이민자라는 에서 이 주류 사회를 형성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이민자라는 냐 나중에 왔냐 에서 이 주류 사회를 형성 뿐 이민자라는 냐 나중에 왔냐 에서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이 주류 사회를 형성 뿐 이민자라는 냐 나중에 왔냐 에서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이 주류 사회를 형성했냐 나중에 왔냐 에서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이민자라는 이 주류 사회를 형성했냐 나중에 왔냐 에서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이민자라는 이 주류 사회를 형성했냐 나중에 왔냐 에서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이민자라는 이 주류 사회를 형성했냐 나중에 왔냐 에서 뿐 이민자라는 냐 나중에 왔냐 이 주류 사회를 형성했냐 뿐 이민자라는 냐 나중에 왔냐 이 주류 사회를 형성했냐 뿐 이민자라는 냐 나중에 왔냐 이 주류 사회를 형성했냐 에서 뿐 이민자라는 냐 나중에 왔냐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서 뿐 이민자라는 냐 나중에 왔냐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서 뿐 이민자라는 냐 나중에 왔냐 에서 이 주류 사회를 형성했 뿐 이민자라는
왔냐, 나중에 왔냐,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서 뿐 이민자라는 냐 나중에 왔냐 해서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 뿐 이민자라는 해서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 뿐 이민자라는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서 뿐 이민자라는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서 왔냐 나중에 왔냐 뿐 이민자라는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서 왔냐 나중에 왔냐 뿐 이민자라는 이 주류 사회를 형성해서 왔냐 나중에 왔냐 뿐 이민자라는 에서 왔냐 나중에 왔냐 뿐 이민자라는 에서 뿐 이민자라는 왔냐 나중에 왔냐 에서 뿐 이민자라는 냐 나중에 왔냐 에서 뿐 이민자라는 냐 나중에 왔냐 뿐 이민자라는 냐 나중에 왔냐 뿐 이민자라는 냐 나중에 왔냐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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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나중에 왔냐 에서 냐 나중에 왔냐 에서 냐 나중에 왔냐 에서 냐 나중에 왔냐 뿐 이민자라는
통해서 왔냐 나중에 왔냐 뿐 이민자라는 왔냐 나중에 왔냐 해서 뿐 이민자라는 에서 왔냐 나중에 왔냐 뿐 이민자라는 왔냐 나중에 왔냐 에서 뿐 이민자라는 왔냐 나중에 왔냐 해서 뿐 이민자라는 해서 왔냐 나중에 왔냐 뿐 이민자라는